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과 학과장 류근호입니다. 저희 학과는 기계설계, 프로그래밍, 전기전자 세 가지 분야를 융합하여 로봇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기계설계, 프로그래밍, 전기전자를 배우게 되는데 기계설계에서는 구조해석이나 동력학 같은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계장치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도면을 읽는 방법이나 도면을 3차원 CAD로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전기전자에서는 로봇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시간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계장치나 전기전자 모터 장치를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저희 호소대 로봇자동화공학과에서는 8분의 교수님이 각 학생들을 밀착 지도하고 있고 각 교과목별로 종합적인 작품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실습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 설계, 프로그래밍, 전기전자를 동시에 가르치는 학과는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학과의 취업률과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봤을 때 저희 학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96%입니다. 저희 학과 취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취업이 잘 되는 분야를 세 가지를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고요. 기계 설계 쪽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자동차 부품회사나 반도체 장비회사 등에 취업할 수가 있고요. 전기전자 쪽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시스템 엔지니어나 제어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앱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개발자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로서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 프로그래밍, 전기전자를 동시에 가르치는 학과는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저희 로봇자동화공학과에 오시면 로봇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학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것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팀을 통해서 그걸 직접 만들고 구현해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를 충분히 다지고 오시면 됩니다.